오늘 심히 걱정이 됩니다. 6시까지 방송을 제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예, 그런 좀 걱정이 좀 된다. 짧게 한다고 생각하라고. 아니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니까. 오늘은 저 미스테리 한번 해볼까요? 미스테리가 근데 할 게 없다고 알프가 그러던데. 저번에 준비했던 거는 다 별로였는데 그냥. 전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 그게 진짜 현대판 음모론이죠. 예. 정말 UFO만큼 실체 없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예. 전 그거 안 믿어요.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그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부호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어떤 단체라고, 비밀스러운 단체라 그러는데, 인간 사회의 비밀이 어딨어? 인간 사회에 있어서 그 비밀은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고 뽀록이 나기 마련이야. 저는 안 믿어요. 일루미나티 이런 거. 외계인은 믿죠. 외계인은 확실히 있다고 믿고, 이제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 인간이 주축이 된 그 거대한 어떤 그런 음모 단체. 근데 그 거기서 그 비밀 유지를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프리메이슨 렙틸리언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렙틸리언이 무슨 뭐 저 파충류 인간설이잖아. 인간의 껍데기에 무슨 맨인블랙에 나왔던 그 외계인 마냥. 아, 뭐지? 반갑습니다 형님. 춘배 오늘도 왔구나. 어서 오니라. 자주 보내. 100개 고마워. 춘배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그 파충류가 눈을, 우린 눈꺼풀 이제 다칠 때 이렇게 다치잖아. 이렇게 다치는데 파충류 같은 경우 이렇게 다친다며. 눈을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떴다가. 그 전에 뭐 누구였더라? 그 페이스북 창업자? 창립자? 그 사람 좀 생긴 거 기괴하게 생겼다고 사람을 무슨 도마뱀으로 몰아가는 마크 저커버그가 그 뭐 그거라고 그러더만. 네. 렙틸리언. 너무 유치해. 프리메이슨, 뭐 렙틸리언, 일루미나티. 요거는 너무 유치한 이야기야.
외계인이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은 꽤나 좀 그 신빙성이 있고 그런 거고. 예. 차라리 외계인이 좀 더 현실성 있음. 맞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밖에 없다니. 지적 생명체가 말 안 되죠? 역설적으로 우리 존재가 말이 안 되면 그들의 존재도 말이 안 된다. 우린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생겨난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우리 존재가 또 있기 때문에 외계인도 없을 수가 없다. 아니, 물통 드는 것도 무겁네. 우리는 왜 진화를 안 하지? 아니, 우리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도 진화하고 있고, 동양인의 이제 그 약점, 췌장이 약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서는 당뇨가 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당뇨 걸리고 도태되는 거지. 이제 뭐 동양인의 특성, 예, 몸에서 냄새 안 나고, 뭐 머리가 좋고, 잘 안 늙고, 노화가 조금 느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췌장이 약하다. 그래서 당뇨가 잘 걸린다. 그래서 당뇨가 걸려서 죽을 사람들은 다 죽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췌장이 조금 강한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점점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단점들도 나중에는 이제 당뇨 안 걸리는 동양인도 나오지. 점점 단점은 보완된다 그러더라고. 외계인 말고 신은 존재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죠. 예.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엔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은 종교가 아니라 존재라고. 내가 신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신이 악을 막을 의지가 없다는 게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세상 막 진짜 그 인류에 떨어지는 그런 막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게 이제 막 진짜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 막 불행한 일을 겪은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막 보고 그러면, 와, 진짜 하늘도 무심하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그거야. 너무 불행한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이 있으면 뭔가 너무 그런 억울하거나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왜 개입을 하지 않냐는 거지. 예,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게 왜 신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다 이거지. 예. 아,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그 뭔가 그런 걸 영접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으로 영접한 거지. 자기가 느낀 거잖아요, 그거는. 신이 인간을 생각해 줄 이유가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니라고요, 제 말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세상 인류에 떨어지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왜 태어나게 했냐고 그럴 뜻이 있었으면 다 그게 신의 뜻이었으면은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그 사람은 내 말이 개입할 의지가 없는 거야 아니면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그게 신이냐 이 말이지 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어.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만 받고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사후 세계에서 행복해?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사후 세계에서 행복한 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신한테 되었다고? 아니야. 나도 엄청 그 비열한 인간이야. 한때 정말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곰곰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기도를 드리고 정말 간절할 때는 무언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아니면 무언가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 평소에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분을 외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졸렬한 거야. 내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만 찾는데 이게 웃긴 거지. 그 신앙심이라는 게. 정말 양심적인 신앙심을 가지려면은 내 생을 평생 바쳐가지고,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찬양을 하고,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신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신이라고? 나는 비응신이지 비응신. 네. 내가 곧 짐이 곧 신이요 뜻이니라. 예. 비응신이죠? 영적인 존재.
안 믿죠. 예. 안 믿죠. 지극히 현실적인데, 예. 진짜 일부러 냉소적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외계인 말고 아무것도 안 믿어. 여전히 나는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꽤나 진지해요. 와, 이 북은 피아노 현란하게 친다. 야, 이거 겁나 빠르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왜 물음표 하세요? 네. 아, 하늘 날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예? 좀 인생 잘 안 풀리고, 재미없다고, 아,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냐? 컨디션 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정신에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뇌가 아파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 생각과 내 의식은 전원 꺼지듯이 꺼지는 건가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죽으면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냥. 예, 컴퓨터 전원 끄듯이. 픽! 하고 파워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졸리다, 배고프다, 뭔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의식, 예. 자의식을 그냥, 자의식이 꺼지는 거예요. 예. 아무런 그 느낄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라고요. 예. 쉽게 죽으면 안 돼요. 죽어보셨냐고요? 꼭 죽어야만 아나요, 여러분들? 예. 꼭 죽어야만 그걸 알까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뭔가 제가 정신도 안 좋고 뭔가 방송하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아무 소리나 하고 있거든. 오늘 이제 코 소리 남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자주 잘 놀아주네요. 여러분들의 아주 뭐 저기 그 사촌 동생 어르고 달래듯이 이 저랑 아주 잘 놀아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 마치 내 친구들 같네. 무슨 얘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니까 기분이가 좋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좀 건강식 좀 먹고 그러고 방송을 할 겁니다. 예. 성인 남자 한 끼 칼로리가 평균 몸무게에 따라 다르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는 2차는 100 정도 하루에. 라이프야. 예.
개입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니? 어. 말이 아니라 드리려고 해. 야, 권장 칼로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야, 진짜 짜다 짜. 몸무게 70 기준이잖아요. 권장이고. 700칼로리 정도 먹어야 되네. 700칼로리 한 끼에. 오늘 한 끼는 하루 권장 칼로리가 지금 보니까 2100이거든요. 예. 신장에 따라서 그 목표치를 잡을 거고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그냥 예, 오늘은 좀 건강하게 먹어볼까 해서 2100칼로리예요. 보이죠? 예, 신장에 비례해서. 그래서 7321이잖아요. 한 끼를 700칼로리로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예. 닭가슴살 3개. 거기서부터 이미 700 넘는데요. 왜 넘지? 하나에 몇 칼로리인데? 닭가슴살 300g 조져야겠다. 115 칼로리래. 115 곱하기 3은 몇이야? 345잖아. 근데 그것만으로 이미 700칼로리가 넘는다니. 너 혼날래? 아까 드신 게 있으니까. 아까 먹은 건 왜 얘기해? 예? 방송에 나온 먹은 방송에 나온 먹은 게 아니잖아. 그건 맞죠. 아, 너무 웃기다. 세 개 이거 돌려요? 세 개 돌려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자. 닭가슴살 두 개 돌리고. 설마. 하나는. 에이씨. 또 그러신가, 또? 아니 왜? 설마 이 자마이카 통닭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지 맞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칼로리가 왜 안 나오나요 얘? 왜 칼로리가 안 나와요? 그냥 가자 빨리. 잔말 하지 말고. 자메이카 통다리 하나에 닭가슴살 두 개. 예, 가보겠습니다. 아유, 치킨보다 훨씬 낫죠.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게 몇 칼로리지 하나에? 칼로리가 안 나왔어. 여기도 안 써 있어요, 칼로리가. 170g 이라 돼 있고. 기름에 튀기고 그 저 튀김옷 입혀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덜 할걸요? 자메이카 통다리 170g 칼로리. 265래? 얼마 안 되네. 아니다, 나온다. 172.4 칼로리, 100g당. 그니까 265 맞겠네. 어, 265 맞아. 어, 265 맞아. 제가 하루 권장 칼로리가 2200칼로리네요. 2200 나누기 하루 3끼 733칼로리인데 자메이카 통다리 하나 예 270칼로리 플러스 닭가슴살 두 개. 여기는 230입니다. 230 플러스 230? 예. 어, 그러면 합쳐서 몇이지? 합쳐서 한 200, 한 500쯤 되는 것 같습니다. 500. 아. 500칼로리네. 한 끼 권, 한 끼 권장량보다 적게 먹은 거네. 근데 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루 세 끼라는 전제가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마. 왜 사고 나누세요? 난 뭐로 나눠야 되는지. 말하지 마. 어. 닭가슴살 칼로리 몇이라고? 230입니다. 230. 그 아까 자메이카가 몇이었죠? 270.
이걸 먼저 드시고 계세요. 이 돌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거 그렇게 안 적으셔도 돼. 제가 그 배너 만들어서 띄워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개 네. 한 개 몇이라고? 270? 270칼로리? 네. 어 KAL입니다. 어 KAL? 예. KCAL인가? KCAL. 예. 킬로칼로리 어. 오케이. 어. 아아 오늘 채팅창이 활발하고 채팅창이 활발할수록 비난의 농도가 짙네. 예,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난 다이어트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예. 이거 40개 샀어요. 맞아, 남들은 이거를 운동 다이어트용으로 먹는데 저는 맛있어서 먹는 거임. 이 음료는 한 잔에 1칼로리입니다. 이제 닭가슴살 몇 개 먹었지? 40개 중에? 저 하나 먹고 나 지금 4개 먹었지? 4개째지 이거? 형 아까 2개 드셨어요? 아니 낮에도 하나 먹었어. 아 그럼 4개 많이 있어. 36개 남았다. 네 5개 제가 1개 먹었습니다. 여자 기준이처럼 칼로리 계산 꼴배기 싫어지네. 황화 사건 반장에 제보해버린다.
이거 탑시. 내가 먹었던 모든 재료 음료 중에 탄산이 가장 세. 처음에 열 때 무슨 가스총 소리나. 처음에 탑시 열 때 힘 세게 줘야 이제 열리는데 열 때 가스총 소리나 진짜로. 치! 이 소리나. 팍 쏴. 자메이카는 샀어요. 제가 블랙페퍼 닭가슴살 세일한다고 좀 많이 샀거든요. 20개씩 32,000원씩 해가지고 6만 몇천원씩 샀는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기 시작했어. 40개 언제 다 먹냐? 40일 안에. 퀘스트다, 퀘스트. 이건 좀 맛있어 보이죠? 예. 어우, 뜨거워. 와. 뜨거워. 와. 와. 맛있어. 와.
맛있긴 하네, 진짜. 뼈는 요 정도에, 예. 진짜 육즙이 엄청나. 이게 BBQ에서 파는 거예요. 따로 냉동으로. 이거 밥반찬으로 먹어도 되겠다. 어, 짭짤하니 진짜 맛있네. 약간 매콤하고. 이거 말고 뱀파이어 통달이라고 뭐 나왔던데 뱀파이어 걔는 진짜 매울 것 같아서. 난 이것도 좀 매워요. 특히 닭다리 먹을 때 진짜 이빨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 보통 어금니, 앞니 쓰는데 이런데 뼈에 붙어있는 살 먹을 때는 송곳니를 써. 아, 맛있다. 그래서 이런 데 되게 깨끗하게 먹는 거지. 뼈에 붙어 있는 이런 부분. 뼈에도 무슨 약간 근막 마냥 맛있는 부위예요. 끝. 500칼로리 작살 내버렸다. 근데 이렇게 먹어도 라면 하나가 500칼로리 넘는 라면 없지? 그렇죠. 라면 하나 해봤자 뭐 300. 응. 400 중후반대야. 라면 하나랑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 그것도 이거 올려주세요. 국물 다 먹었을 때. 응. 올려주세요. 라면이 500 넘어요? 짜파게티가 600이라고? 하나에? 구라.
이렇게 한 끼 먹고 느낀 점. 블랙페퍼 닭가슴살 세일한다고 40개 정도 사는 미친 짓을 하지 말자. 닭가슴살은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닭가슴살이다. 두 개 먹으면 질리기 마련. 닭가슴살 해치우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긴 하다. 근데 또 냉장이라서 큰일 났어 지금.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좀 곁들여서 먹죠. 집에 지금 먹을 거 진짜 많네요. 하림 쭈꾸미, 광동상회, 짜글이, 김치 짜글이, 그리고 구운 계란, 예, 밥 빼고, 그리고 추어탕, 추어탕, 하림 블랙페퍼 닭가슴살, BBQ 자메이카 통다리. 예. 먹을 거 많네. 핫딜이 사람을 아주 배려놨어. 자,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컨텐츠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랄프는 미스테리를 좀 준비를 해줘. 미스테리가 노딱이 먹는 이유가 뭘까? 살인, 뭐 강간,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